제가 어떤 걱정이 좀 되냐 하면요, 부모를 너무 안 무서워하는 것 그러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를 무서워한다는 거는 부모가 무슨 물리적 힘을 가해서 애가 공포에 떨고,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좀 존경하면 부모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부모 말을 좀 들으려고 하고 부모가 좀,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아, 예, 그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좋아하고 사이가 매우 좋고 가까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어쩌면 부모의 위치에서 안 되는 거딱안 된다고 하고 가르칠 걸딱 가르쳐서 힘들어도 딱 끌고 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에 과정이 없다 보니 부모하고 가깝긴 하지만 동급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든 자기가 힘을 과시해서라도 부모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좀 부모를 지나치게 어려워하지 않는, 부모를 부모로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부모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변화가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얘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꽤 오랜 동안 이제까지 써왔던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거를 채울 다른 방어 기제를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씩 변화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장착한 다른 무기들이 너무 다양하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두 분이 걱정이 많고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더좀 노력해 볼 보너스 처방을 오늘 드릴 네, 겁니다. 보너스 금쪽 네, 처방입니다. 보너스 금쪽 처방 네. 나갑니다. 보너스 금쪽 처방은요, 네. 뭘까? 철옹성처럼 꿋꿋하게 버티고 소나무처럼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강철 가족 솔루션입니다. 강철 가족. 네. 강철 부대가 있다면 진짜 강철 네. 고민 많이 합니다. 솔루션이다. 사실 아이가 내가 뭘할수 있고 뭘좀 못하는지를 알아서 못하는 부분이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아, 내가 좀 이렇게 노력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아는 거. 내가 나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메타인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이와 그런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잘하는 거, 너의 좋은 면, 네가 좀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들, 네가 좀 노력해야 될 점들, 네가 좀 변화를 해야 될 고칠 점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